That's what it's all about. 얼마 전 100일 기념으로 남친과 부산으로 첫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아, 드디어 100일 만에 봉인 해제인가 싶어서 속옷도 새로 사고 다리털, 겨드랑이 털 다 밀고 유난이랑 유난은 다 떨었어요. 아니, 털은 원래 이르지만. 그런데 그날 밤 남친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지켜줄게, 나만 믿어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놓고 한숨을 쉬더니 나는 선을 넘지 않을 거야 말하고는 자기 혼자 푸시업하고 가지가지 오만 가지를 다 떱니다. 그 이후로도 분위기만 조금 야릇해지면 아니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라며 자꾸 자신을 다스리려 하더라고요. 허탈한 마음으로 서강준 수박잘만 5조 5억 번 돌려보고 있습니다. 언니들 도와주세요. 저 외모는 내가 지켜. 난 성인이고 우리는 같이 연인끼리 여행을 왔고 근데 뭘 네가 왜 나를 내가 지킬 거면 내가 벌써 지켰지. 내가 근데 안 지키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 살짝 잃었는데 너무 지켜. 자기 혼자 그렇게 막 뭘 지켜 지키기는 많이 있는데 지금 내 입 밖으로 나온 게 있는데 머릿속이 너무나도 새빨갛다. 미안해. 나 이런 거 너무나 약해.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.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정작 남자친구는 화가 안 난다. 정작 남자친구는 화가 안 나. 왜? 나만 알아들은 거? 다 알아들었어 지금. 그런 거야? 근데 사실 여행을 꼭 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가서도 사실 뭘 하더라도 동의를 구해야 하잖아요. 서로 뭔가 합의하에. 그래서 자던 안 자던 합의가 되는 상태가 그럼, 중요한 건데 그냥 딱 진짜 나의 마음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하면은 남자분이 어떠한 얘기를 하겠지. 근데 나 사실은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. 내가 취향이 독특한데 썩었다. 그치? 난 언니가 사실은 하자부터 그냥 남친구가 난 너를 지켜줄 거야 나 이렇게 선을 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 들어주시고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너무 절묘하게 오늘 간식이 바나나인데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선을 자, 봐 이러면서 선 넘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나 선 긋는 여자야. 어? 나 선 긋을 수 있는 여자야. 아니 나도 선이란 걸 지킬 수 있는 여자야. 대신 선은 이렇게 어때? 괜찮죠? 미친 것 같아. 진짜 솔루션 대박인 것 같아. 아니, 그냥 노래나 듣자 이래놓고 가가지고 스피커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서 갑자기 박지윤의 성인. 그대로야, 그대여. 뭘 망설이나요?